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참 여러 가지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계속적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두 주째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우째우째 눈을 피해가지고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에 있어 가지고 가장 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짜로 전도된 시기가 바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핍박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 눈을 피해서 모여서 예배드린 그 시기 250년 그때가 진짜 전도가 제일 많이 됐고 그때 제대로 전도가 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가진 것 그거 탓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 말을 계속 듣게 돼요. 이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 말 듣게 되고 저 사람 말 들으면은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말 듣게 되고 천명 만나면은 천 가지 얘기를 듣고 만명 만나면은 만 가지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자기 경험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 수준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기준 갖고 얘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성도가 복음 없으면은 그래서 헷갈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온갖 문제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그 왕에게 일어난 일들이 전쟁이 곧 일어나고 잡혀갈 것 같고 애굽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지자는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네게 한 징조를 줄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선지자가 주는 답이 자기한테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애굽 의지하는 거 더 좋겠거든.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그때 징조를 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로 답을 주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뭐로 답을 주느냐? 임마누엘로 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또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줘요. 우리 인생에는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로 답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부활절 지난주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요.
훌륭한 신학자들 많습니다. 책을 이딴 많게 써가지고요 엄청난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 이성적인 신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학은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계시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성적으로 신학을 하니까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내 머리 갖고 신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거는 정신적인 부활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안 믿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승화시켜서 종교를 만들어버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신학자들이 리츠리라든지 뭐 이런 신학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유신학의 아버지의 스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신학을 하니까 또 거기에 길을 내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자들이 죽을 때는 어떠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많이 배웠고 그 신학대학 신학 석사 신학 박사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신학은 깊이 했고 하지만은 결국은 살아있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학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기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소유했다, 많이 알고 있다, 신학 박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지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 엄청나게 지식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한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 지식은 지식인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다른 많이 아는 거 그 전부 헛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아닌, 행복의 기준이 아닌 행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행복을 줄 수 없는데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답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돈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지위가 올라갔다고 행복합니까? 명예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공허해지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했는데 어느 날 그 성공이 자기를 보장하지 못하니까 공허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만 만족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명예로 지위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추구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자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출발하는 사람은 비록 소년이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장정이라도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러면서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삭 모든 하나님의 백성께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걸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놓치면 모든 문제 당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 일으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놓쳐가 그래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가 저처럼 똑똑하고 저처럼 배웠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아니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놓치면은 성도인데도 오만 문제 다 당해요. 성도인데도 오만 문제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뭔가? 위드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뭔가? 원내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주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뭔가? 표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문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뭔가? 하나님 못 만난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나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 문제에 휘둘려요?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 누린 사람은, 기도 비밀 아는 사람은 표정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표정이 다른 모든 사람하고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계속 믿음의 말이 나와요. 계속 언약 포럼이 나옵니다. 계속 강단의 말씀 포럼이 나오고 계속 기도 응답 포럼이 나오고 전도 축복의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신이 다르고 서원이 다르지요. 헌신이 뭐예요? 서원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다, 난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는 걸 서원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 그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준비하는데 넘치도록 가지고 와가지고 그만 가져오라 할 만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 계속적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규례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있으면은 거의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 말씀을 주면은 수동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십일조를 드리는데도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뭔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감격해가지고 내가 은혜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7장에 서원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이지요. 레위기는 예배를 말씀하는 장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서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다시 광야길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율법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수동적으로 그 말씀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서원으로 나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서원은 아름다운 신앙이다. 서원은 아름다운 신앙이다. 의무적으로 규정된 율법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생활, 이거를 지금 말씀합니다. 스스로 헌신하는 결심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챙겨주는 율법에 비해 자발적인 신앙 표현의 기회로 허락된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일반적인 법규와 같은 강제적인 의무와 규정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원이란 자신의 신앙과 신실성을 표현하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위기 27장 그 앞에는 전부 예배, 피 언약의 예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언약에 감격한 사람이 서원을 하겠다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요, 한국 초창기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서리 집사 받고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나 평생 새벽기도 종치고 주일날 종치고 수요일날 종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테니까 내가 종집사 되게 해둘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구원 받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린 거 알리고 그러면서 이 종소리 듣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평생 만에 종집사예요. 이분은 새벽 4시 반 나와가지고는요 새벽 종치기 전에 종줄을 붙들고, 또 이 얘기하면은 우리 렘넌트는 아직 잘 모를 거야, 종이 뭔지를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종줄 붙들고 2분 동안 기도하고 종을 치는 거, 그걸 평생 안 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적이 뭔가? 서원의 목적,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신앙 성숙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떠냐, 어떤 목표와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한나 같은 사람, 그러면서 또 뭐 하냐, 세례 요한 같은 집, 뭐 이런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은 완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증진시키고 소속된 공동체의 결속과 안정을 위해, 소속된 공동체의 결속과 안전을 위해서 서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자신의 결백과 순결을 증명할 목적으로 서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결하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족이 딸리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힘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 그냥 또 목회하고 선교사 일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서원에는 쌍무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충성하겠다, 쌍무적인 서원입니다. 일방적인 서원이에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거, 내가 전도하는 거 이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각성과 절제를 위한 서원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절제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가 이 짓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절제하겠다. 나 술 안 먹겠습니다. 난 담배 안 피겠습니다. 오늘부터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줘가지고 보기 싫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다짐해서 끊는 것도 있고 이런 서원이 있는 거예요. 소망과 감사를 위한 서원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 보면은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는 거예요. 서원의 유익이 뭔가? 서원을 통하여 서원자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밀접한 교통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서원 때문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서원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서원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어쩌면은 그 은혜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서원인 것입니다. 둘째, 서원과 실행 여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을 해놔놓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서원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판단이 조금 아직 어려서 서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서원은 의무 교정은 아닙니다. 너는 서원해야 된다 의무는 아닙니다. 자발적인 서원이기에 서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옆에서 이 사람 서원하고 저 사람 서원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보면은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들어라 끄고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작스러워 이렇게 손떡 들고,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는 형편이 안 돼서 못 나가니까 한평생 또 그거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면죄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성실히 실행해야 된다.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서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한 사람이 지키지 못할 형편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레위기 27장 8절에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저는 이만큼 서원을 했는데 갚지를 못해. 내가 성전 지을 때에 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는데 그걸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지니라. 제사장이 그 형편을 보고 그러면 얼마만 하거라, 네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가장에 책임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요. 결혼 전에 처녀가 정당한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 이행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냐? 아버지라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네에게는 무리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사죄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권위에 들어가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권위에 그게 귀속이 돼요. 남편이 들어보니까 황당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자 해서 그것으로 또 면제를 하든지, 남편이 그게 아니다 해서 저쪽에는 또 그것이 면제가 된다. 이 남편은 믿는 남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아버지가 허락한 서원일지라도 결혼 후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걸 말합니다. 가정의 분란을 통하여서까지 인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서원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은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유는 하나님이 진실하심으로 우리 성도도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서원하고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생활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나님은 가정이란 조직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은 가정이 더 소중하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가정의 부모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러나 이 특별한 규례가 아버지나 남편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단지 이것이 뭐냐? 특별법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훼손되기를 원치는 않지만은 특별한 이 법, 서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근본 취지가 하나님은 가정이란 조직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래 되어지면은 가장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신앙의 책임 가장에게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 가장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서원의 불이행을 용서하기까지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심은 그만큼 가장이 져야 할 책임이 큼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가정이 경제, 도덕 문제로 큰 위기를 맞지 않도록 애써야 하며 특별히 가정의 경건한 생활에 남다른 책임이 가장에게 있다는 걸 말합니다. 가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와 아내에 대한 모든 신앙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원을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은혜 받고 서원하는 것,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신앙 생활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은 금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서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서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베델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어느 날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에 홀로 외롭게 잠을 자다가, 기도하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 돌기둥을 가지고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변소 갈 때는 바쁜데 변소 갔다 나올 때는 안 바빠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부자가 돼가 돌아옵니다. 약복강에서 죽을 고비가 있어가지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에서 형님이 지금 400명 뒤로 오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해라.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에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요. 근데 야곱이 숫곳에 머물러요. 거기서 천막 치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건을 터뜨려버렸는데 디나 사건을 통해가지고 세겜 사람하고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서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원을 이루세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짐했던 거 있지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베델의 야곱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을 이루십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한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육신적 아들 많으면 뭐 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시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내가 나시린 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가지고는 성전에 드립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벗개 옆에서 자면서 등불을 끄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서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라 땅 단지파에 마노아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서원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은 나시린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삼손이 머리가 길러져 가지고 살아 그가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을 마지막에 죽인 것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걸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 그도 나시린 서원한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정말로 예비한 그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살아간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세례요한 가정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늘 고민하는 부부였는데 하나님이 서원할 때에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문제에 속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야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율법주의에 의무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서원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나타나지 않는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선교 기간 동안에 서원하고 선교 사역을 다 하고 와가지고는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나시린 서원은 머리를 기릅니다. 선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일정한 기간의 선교사를 마치고 머리를 깎았더라.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위해서 서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의 한 팀이 됐던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서원을 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 끝나니까 또 머리를 깎은 일이 있습니다. 서원은 평생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삼손, 그러면서 세례요한, 평생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머리를 깎았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선교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선교 사역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 서원의 삶을 또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윗입니다. 시편 61편 8절입니다. 다윗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뭐라고 했느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다윗이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매일 그 서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7 언약 속에 사단이 무릎 꿇을 생을 건 서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출발할 때에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똑같은 대상입니다. 원수 사단마귀 무릎 꿇어야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그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서원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어쩌면은 우리는 벌써 서원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레위기 27장 28장 마지막 장에 기쁨으로 서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수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서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면서 그래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237 언약을 붙들고 사단이 속히 무릎 꿇는 생을 건 서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처럼 귀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귀하구나,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한다, 우리는 세계복음만 한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단체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서원자 있기를 바랍니다. 비밀결사대 서원자 있기를 바랍니다. 홀리메이션, 그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홀리메이슨으로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 지역에 문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자. 로마서 16장 이명계약 붙던 사람, 이러한 인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는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전도자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고요, 어릴 때부터 다윗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모세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서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서원. 또 어떤 면에서는 절제하는 것. 하나님 이제는 장로 직분 주셨는데, 하나님 목사 직분 주셨는데, 하나님 안수 직분 주셨는데
내가 끊을 것은 이제 이렇게 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신 것도 좋겠지만은 받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주일인데 또 나가야 되네 이렇게 끌려오는 거 말고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처럼 중요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진짜 2, 3절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홀리메이슨으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이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레위기 27장 예배를 말씀하고 나서 그 예배에 감격해서 서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서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서원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혹여 그걸 못 이루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사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남편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내어놓으면 다 사죄함을 받을 것인데 오늘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걸 알고 의무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